현재까지 모든 윤석열 캠프의 실세는 김건희였어요. 김건희고 모든 그 캠프에 그래서 여러분들 왕짜 이런 것들이 그냥 터진 게 아니에요. 왕짜 이런 게왜 터지겠어요? 어? 윤석열 김건희의 그 논문 자체가 그 사주에 관한 뭐 컨텐츠 그걸로 유지 그 논문도 그거거든요. 어? 김건희는 여러분들 굉장한 무속 신앙을 믿고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남한테 관상을 봐줄 정도의 그런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뜻을 봐야 돼요. 조선일보의 이 뉘앙스를 봐야 돼요. 조선일보. 왕자 무속이여. 개사과 윤석열의 이해 못할 형태. 이게 여러분들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오늘. 이거를 보고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뭐 느껴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뭐 느껴요? 조선일보의 저런 논설을 보면 뭐 느껴요? 손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초단이에요. 윤석열이를 조선이 손절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손절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치 초짜예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초단이고, 저는 이거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면, 조선이 먼저 지적한 게 뭐죠? 무속이었어요. 왕자 무속. 그 다음에 개사과. 윤석열의 이해 못할 형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고, 윤석열이 무엇을 하냐면, 빨리 김종인을 만나요. 그쵸? 김종인을 만납니다. 한마디로, 조선이 마지막 시그널을 준 거예요. 왕자 무속 이런 식으로 김건희를 물러나라는 경고예요. 그쵸? 김건희 더 이상 캠프에서 손대라는 경고예요. 조선이 김건희한테 너 캠프에서 손대라는 경고예요. 마지막. 왜 그러냐? 여러분들. 조선이라는 집단은요. 왜 박근혜 정부를 조선이 쳤을까요? 컨트롤 되지 않는 권력은 주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최순실 국정농단에 박근혜와 함께 조선 조중동이 일제히 촛불 집회를 중계하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조선이 컨트롤이 안 되는 집단에게는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 경고예요. 그쵸? 저는 그렇게 봐서 무서웠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아차 싶었는지 그걸 받고 바로 김종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것은 조선이 가장 정권을 민주당에게 주면 좋지 절대 컨트롤 되지 않는 보수 정부를 만들지 않아요. 그쵸? 이대로 가다가는 김건희 그리고 무슨 천공스승 이런 무속인들에 대해서 윤석열이 계속 끌려다니고 캠프가 운영될 경우엔 사실상 국민의힘의 어떤 여의도 정치 연구소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컨트롤이 안 되잖아. 뭐하러 권력을 줘?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조선일보 출신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조선과 뭔가 공작을 하고 조중동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기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조중동이 마지막 윤석열에게 날린 시그널이에요. 경고죠, 경고. 그리고 김건희 캠프에서 손 떼라고 지금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윤석열이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선이 홍준표를 밀 수도 있고 윤석열을 밀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었는지 갑자기 다급한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김종인을 찾아가서 SNS를 치고 캠프를 물갈이 한다는 거예요. 제말 일리가 있지 않아요? 갑자기 저 개사과 사건이 터지고 광주 호남 그 전두환 찬양
어떤 그 발언이 일파만파로 커지니까 전두환 발언, 개사과도 연이은 어떤 자충수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가 전혀 조중동에서 자기에 대해서 지원 사격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김종인을 찾아가서 윤석열 캠프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 온 만큼 김종인이가 왜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겠어요? 김건희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그게 왜 여러분들 그런 게 있냐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은 왜 김건희에게 꼼짝 못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지금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이가 윤석열 겉에서 볼 때는 되게 뭐 막 당당하고 그럴 것 같은데 왜 저 캠프를 김건희가 흔들까? 아니죠. 여태까지 김건희 말을 들어서 자기가 검찰총장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거의 동네 바보예요. 여태까지 윤석열은 동네 바보예요. 그런데 윤석열이의 어떤 박근혜 탄핵 수사 그때부터 윤석열을 중앙지검장 그 이후에 검찰총장 그런 것들이 전부 김건희가 어디 가서 전보고 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누구에게 말을 들어 그러면서 무속신앙에 의지하면서 사실상 윤석열이는 대구지청에 거의 옷 벗어야 되는 노년 검사에 있다가 사실상 김건희 말을 듣고 천공수승의 말을 듣고 하면서 자기가 어느 순간 대권 후보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자리에 있게끔 해준 거는 김건희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변의 무속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대선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냥 윤석열의 와이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 왜 김건희한테 저렇게 질질 끌려가지? 아니죠. 여러분들 윤석열 어디 가서 토론하는 거 보면 정말 세상 물정 하나 모르잖아요. 세상 물정 하나 모르고 김건희 발언 중에 어떤 발언이 있냐면요. 저희 남편은 공무원 생활만 수십 년을 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요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공개는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김건희가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김건희는 윤석열을 바보로 생각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진짜라니까요. 윤석열이 뭐라고 김건희가 윤석열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저희 남편은 수십 년간 검사 생활만 하다 보니까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어요 김건희가. 근데 김건희는 어떤 애예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지나면서 그 전 검사들 후리고 재계 후리고 각종 지 엄마나 지나 밑바닥에서부터 커갖고 지금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대택 그 회장이랑도 그런 돈 갖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싸움을 해보고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김건희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가 윤석열을 바라볼 때는 곱게 자란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곱게 자란 부잣집 아들 검사 얘를 내가 어떻게 만들까? 여태까지 김건희가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청부고발 사건의 배후에는 한동훈과 김건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제가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한동훈과 김건희가 수백 차례 통화를 왜 합니까? 왜 자기 형님의 부인 형수님과 수백 차례 통화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까? 형수님이 형님한테 좀 잘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기획을 한동훈이가 하고 좀 무리하다 싶으면 김건희를 설득해갖고 윤석열이한테 결제하게끔 만들었던.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 한동훈이는 아무리 자기가 윤석열이의 최측근이라 그래도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갖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있고 또 윤석열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위아래 못 알아보고 함부로 깝치는 거 윤석열이 그런 거 안 볼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수가한테 김건희한테는 자세하게 설명하면 김건희가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듣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동훈이랑 알아서 저는
여태까지 모든 검찰총장을 하면서 있었던, 그래서 청부고발이 일어났고 김건희가 그런 것들,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왜 뉴스타파나, 뉴스타파가 어떤 보도를 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하죠? 거기에다가 뭐 김건희의 장모의 어떤 그 비리 이런 것들이 막 나올 때, 이번에 청부고발 사건의 주요 내용을 보세요.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요구하는 거랑,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요구하는 거랑, 장모 사건을 팠던 사람들을 타겟으로 다 고소고발을 했어요. 그건 뭐죠? 한동훈 얘가 여러분들 김건희랑 통화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번 자기를 향한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파고 들어오는 MBC나 그런 고발을 할 때, 이거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맞아요 그러면서 무조 어떤 윤석열이에게 한동훈이가 형수를 통해서 부탁을 하려 그러면 김건희 사건도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 안 그래요? 김건희 사건도, 형수 그 사건도 보니까 뉴스타파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터뜨렸는데 이것도 이거는 그냥 짚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채널A 사건 보호, 자기 한동훈이가 개입된 사건 보호하면서 김건희 사건 같이 보호를 해주는 것 같이 하면서 수백 차례를 통화를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은 한동훈이나 지 와이프가 얘기하는 게 똑같거든. 한동훈이는 자기의 최측근이야. 김건희는 여태까지 자기를 여태까지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끔 해준 장본인이라고 생각해. 그쵸? 나보다는 세상 물정을 김건희가 훨씬 잘하고 뒤에서 조력을 하고 있다라고 윤석열은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뇌피셜로 얘기해요. 물론. 그쵸? 증거를 까라면 깔 수 있지만 지금 깔 수가 없어요.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제 뇌피셜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응? 왜 청부고발 사건의 피의자로 고소고발장에 김건희와 한동훈이가 왜 들어가 있겠냐고요. 이런 거를 알면 여러분들 조선이 이걸 모를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이런 걸 모를 것 같냐고요. 진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라고요. 조선이 왜 박근혜 정부를 날렸나. 그쵸? 조선이 왜 박근혜 정부를 날렸나를 생각해보세요. 컨트롤 되지 않는 정권이어서 그런 거예요. 컨트롤 되지 않는 정권이니까 박근혜는 컨트롤 무식하지만 컨트롤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박근혜 정권에 김기춘이 앉혀있는 거는 박근혜가 임명했을 것 같아요. 조중동과 다른 세력들이 임명했을 것 같아요. 박근혜는 아무것도 몰라요. 김기춘이가 비서실장을 한 거는요,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이 그 정권을 잡아서 자기네 마음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말이 통하는 김기춘을 앉혀놓은 거예요. 그쵸? 조중동과 보수 수구 세력들이 이 정권과 조중동과 하나, 검찰, 조중동, 재벌, 삼위일체로 이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컨트롤이 잘 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김기춘인 거예요. 그래서 김기춘을 앉혀놨더니 실제로 김기춘이가 청와대에서 바지였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들리죠? 그렇죠? 김기춘이가 바지 사장이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왜 들려요? 문고리 3인방이라는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문고리 3인방, 응? 안봉근, 이름도 다 까먹었네. 안봉근 또 누구죠? 누구 세 명. 응? 제가 옛날부터 그 얘기 했잖아요. 응? 걔네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 박근혜와의 대화를 못하니까.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실질적으로 김기춘이는 그냥 이름만 비서실장이었지 얘네 셋에 대적을 할 수 없는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지금 지나고 간 얘기지만 이 문고리 3인방의 실체를 여러분들 어디서 터뜨린 거예요? 어? 공직기관 비서관. 어? 누구예요? 조응천. 조응천이랑 같이 이거를 파고들었던 박관천. 이 사람들 누구예요? 다 저쪽 사람들이에요 원래. 어? 이 사람들이 누구랑 상의를 하고 했겠어요? 처음에 정윤의 십장시파동은 조선이
최순실 정윤의 손때라는 경고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끝까지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문고리 3인방이 더 힘을 세지면서 박근혜 최순실의 권력이 조중동의 컨트롤에서 벗어나니까 결국은 국정농단이 어디서 터졌어요? JTBC 태블릿 PC에서 터졌어요. 그렇잖아요. 국정농단 한겨레가 터뜨렸어요? 경향이 터뜨렸어요? 뉴스타파가 터뜨렸어요? JTBC 태블릿 JTBC에서 터뜨렸어요. 응? 왜 걔네들이 응? 아무리 손석희가 JTBC에 있어도 거기 이미 걔네들은 선을 긋은 거예요. 응? 절대 여러분들 재벌과 조중동 세상이에요. 그쵸? 저는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재벌과 조중동이 맘만 먹으면 권력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어? 거기에 검사들은 재벌의 정관 비리 예우라고 하면서 비리를 받으면서 수십억 수백억을 처먹는 애들이고요. 어? 이번이 마지막으로 조선이 이런 거는 무서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SOS를 김종인에게 친 거예요. 왕자 무속이여 개사과. 이게 왜 무섭냐? 조중동 생각할 때 박근혜가 컨트롤 안 됐던 이유가 뭐죠? 최태민이라는 정신적 지주, 그의 딸 최순실, 무속 신앙에 빠지면요, 대통령이고 나발이고요, 절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조중동은 아 저렇게 가다가는 제2의 박근혜 정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주지 않겠다라는 경고예요. 그래서 딴 사람보다는 눈치 빠른 어? 윤석열이나 이런 애들이 바로 김종인 찾아간 거예요. 그건 뭐죠? 제가 예고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 예고해드릴게요. 윤석열 캠프 물갈이 확대입니다. 이제 과연 물갈이가 확 되면 김건희가 물러난 것이고, 잘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캠프가 물갈이가 확 된다는 언론 기사가 나오고 여기저기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물갈이가 확 된 거고요. 만약에 김종인과의 사이가 계속 삐그덕거린다 그러면 윤석열과 뭐 김종인이가 계속 윤석열을 비판하거나 그렇게 되면요, 김건희가 권력을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조중동이 윤석열을 때리기 시작하면요, 김건희가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가 한 발짝 뒤에 물러나고 윤석열 캠프 자체가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누구냐면요, 김종인의 등장이에요. 김종인의 등장. 그러면 왜 조선은 이 시기에 저 시그널을 날렸냐? 지금 국민의힘 사실 경선은 끝났어요, 여러분들. 좀 아쉽지만 윤석열로 경선이 끝나는 분위기예요. 윤석열로 경선이 끝나는 분위기예요. 그 개사과 발언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 전두환이가 윤석열 찬양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전두환 찬양 발언을 왜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윤석열이가 전두환은 5.18 빼고는 정치를 잘했다라고 한 이유. 당내 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이게 만약에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됐다 그러면 이런 발언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경상도의 어떤 그 전두환에 대한 생각이나 지지층에서 전두환이를 생각하는 거는 우리 상상 이상의 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영남표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두환이가 5.18 빼고는 선거를 잘했다 라고 얘기할 때 호남에서 가장 반발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아 쟤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호남 권리당원 우리로 치면 거의 미비하죠. 생각하십니까? 제 말 뜻 이해하시죠? 왜 저런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도 전두환 찬양을 했냐. 당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두환이가 5.18 빼고 정치를 잘했다고 하면 그쪽 지역에서는 아 하면서 아 그건 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지층 결집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윤석열이는 박근혜를 구속시켰다는 원죄가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이는 박근혜를 구속시켰다는 그쪽 태극기 부대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 TK 지역의 지지 결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봐요, 저는. 거기에 호남이 반발을 해도 지금은 본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당내 경선을 왜 홍준표가 치고 올라오는 게 무섭거든요. 홍준표가 치고 올라오는 게 무섭기 때문에 욕을 호남에서 먹더라도 미미한 국민의힘의 호남의 유권자들보다는 TK의 지지층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이없는 짓거리들을 한 거예요. 그렇죠? 수습하는 과정이 정치인이 아닌 매끄럽지 못한 이런 뭐 사과 개나 갖다 줘라 이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김종인의 등판이에요. 내일 여러분들 김종인이 내일 이준석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김종인이 이준석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11월 5일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정해집니다. 그렇죠? 11월 5일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는데 사실상 윤석열이에요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투표 선거 제도로 보면 윤석열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앞설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당원 50% 국민 여론 뭐 5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100% 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어제 윤석열이가 김종인을 찾아갔고 김종인은 이준석을 만난다는 것은요 11월 5일 이후에 김종인은 킹메이커로 등판을 합니다. 진짜로요.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11월 5일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이다 딱 정해지면요. 이제 김종인 영입 여기저기서 이제 들어와서 김종인이가 앉아서 사실상 왜 윤석열이가 김종인을 찾아갔겠어요. 캠프 다 바꾸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그쵸? 자가 캠프 모든 것을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 일임을 하겠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 이거 아니면 뭐하러 찾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막 개사과 발언 호남찬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김종인 찾아가서 엉뚱한 얘기할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캠프 구성부터 해갖고 모두 김종인 대표님에게 이름하겠습니다. 이 리앙스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이 내일 이준석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일 이준석을 김종인과 이준석의 회동은 또 다른 면으로 봐야 돼요. 뭘로 봐야 되냐? 내일 여러분들은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만나죠. 그렇죠? 이재명 후보님과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만납니다. 그러면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그쪽에 쏠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포트라이트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김종인과 이준석이가 맞불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 원팀 효과를 저해시키기 위해서 내일 이준석과 김종인이 빨리 만나는 이렇게 맞불을 놓는 거거든요. 원팀 효과를 저해시키기 위해서 찻집 회동.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찻집 회동에 어떤 그 맞불로 김종인과 이준석이가 만난다. 이거는 김종인이가 등판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윤석열 먼저 만나갖고 찾아뵙고 했더니 김종인이 마음이 나한테 캠프 구성권을 다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물갈이 해주게 김종인 대표님이 좀 도와달라라고 했으니까 지금 윤석열이 찾아가갖고 김종인 너는 왜 밖에서 나를 안 돕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수세에 몰린 윤석열이 가갖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개를 숙였겠어요. 당연히 고개를 숙였겠죠. 고개를 숙여갖고 끄떡 그래 뭐 이제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을 봐야 된다고 봐요.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갖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뭐 캠프 구성부터 이런 얘기를 했고 김종인 후보는 이준석과 통화해서 뭐 내일 한번 봅시다.
지금 보니까 윤석열이도 지금 정신 차린 것 같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이렇게 캠프 구성할 때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김종인이가 결국은 등판한다. 내일 24일 저기 비공개로 만난다. 근데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시각이에요. 윤석열이 또 호남에 내려간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광주에 내려가서 사과를 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또 사과하고 무릎 꿇고 그러면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호남 개국본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대로 활동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지금 이해찬 대표는 여러분들 언제 나오실 거냐면 이제 회동 끝나고 선대위가 꾸려질 때 그렇죠? 이제 최종적으로 이낙연 후보와 내일 차회동하고 어떤 좋은 얘기가 나오고 이낙연 캠프에 있던 사람들과 이재명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섞여갖고 이제 민주당의 선대위가 뜰 때 그때 그 역할을 이해찬 대표님이 중간에서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또 경선 과정에서 약간의 앙금이 있는 것들이 뭐 이재명 측도 앙금이 있고 이낙연 측도 앙금이 있지만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는 순간 이낙연 주위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전부 그 앙금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이해찬 대표가 전부 공천했다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해찬은 대표님이 공천해갖고 배지 달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님이 양쪽 손을 잡고 다 같이 나아갑시다 라고 하면 이낙연 후보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이해찬 대표님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원팀을 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뇌피설로 좀 그 얘기를 했지만 요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홍준표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요. 그렇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합니다. 국민의힘 선거를 뭐 이대로 가다간 중대한 결단을 한다. 그렇죠? 중대한 결단을 한다. 중대 결심을 한다. 중대 결심. 제가 볼 때는 이 대선이 3자 대결도 가능하게 4자 대결 2017년에 대선이 왜 모습도 보일 수 있겠다. 2017년에 홍준표 유승민 홍준표 유승민의 안철수까지 나왔거든. 왜 그러냐면 제가 나이를 봤어요. 홍준표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정치를 걸 나이에요. 그쵸? 홍준표가 나이가 많아요. 생각보다 홍준표가 나이가 많아서 여기저기서 제가 보니까 홍준표 유승민 뭐 김동연 이런 사람들과 제3지대를 홍준표가 만들 수 있겠구나. 여기에 안철수까지 막 끼어갖고 만약에 그러면 윤석열 고립되거든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홍준표는 이번에 국회의원 아직 2년 남았잖아요. 홍준표 나이가 내일모레 지금 69인가 그래요. 그럼 마지막 정치 승부수를 띄울 때까지 홍준표에겐 다음은 없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홍준표에게 다음이라는 건 없거든요. 홍준표에게는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홍준표가 생각할 때 윤석열은 아닌데 윤석열이가 만약에 국민의힘 당내에서 대권 후보가 되면 홍준표는 자기가 아니다 생각하면 탈당해서 국회의원 당선도 되거든요. 저는 홍준표가 그냥 윤석열을 인정할 리는 없다. 제가 봐서 홍준표가 중대 결심을 한다는 건 왜 그러냐면 홍준표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거든요. 그럴 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안철수도 여러분들 저는 안철수도 완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홍준표나 윤석열 여러분들 홍준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승민과 단일화하면 돼요. 그렇죠? 유승민과 홍준표가 단일화하면 윤석열은 이겨요. 근데 전혀 이번 경선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위기고요. 그러면 윤석열이 대권 후보로 나가면 이거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수십 년간 정치를 했는데 5개월짜리 정치한 윤석열한테 뺏겼다 그러는 거는 이거는 국민의힘의 존폐의 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우리 민주진영은 지금 단일화가 사실상 이제 됐잖아요. 근데 저쪽은 헛갈려요. 저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2인제 방지법이고 그런 거는 신당 창당을 해갖고 뭐 쟤네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대 결심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윤석열이가 그렇게 정치를 너무 호락호락하게 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절대 만약에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홍준표나 유승민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다. 대다수가 등장하면 좋지요, 우리야. 쟤네들은 권력을 나눠 갖는 놈들이 아니에요. 절대 권력을 나눠 갖지 않아요. 어? 그래서 김종인이가 등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사실상 윤석열이가 승리 이후에 홍준표가 김종인 또 저격수 아니에요. 홍준표가 김종인 저격수잖아요. 그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응원해야 될 사람은 뭐냐? 홍준표의 중대 결심을 해라. 마구 펌프질을 해라. 알겠죠? 홍준표 중대 결심을 마구 펌프질을 해라. 사이 안 좋거든요. 어? 생각해봐요. 안철수도 지금 밖에서 윤석열 인정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우리가 역시 어대홍을 막시 우리가 역선택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역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대홍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지날수록 윤석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죄가 뭐지? 아무것도 모르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야홍.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홍준표. 그래서 홍준표가 만약에 윤석열에게 지면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펌프질을 하자. 알겠죠? 다 이유가 있다. 유시민 전 장관님 얘기 하나만 해줄까요? 유시민 전 장관의 가장 이번 대선에서 역할, 뭐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홍준표가 있을 수 있게끔 만든 게 사실상 유시민 장관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없었으면 홍준표는 재기할 수 없었어요. 유시민이 홍준표를 재기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혼돈의 국민의힘의 선거가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장 국민의힘의 선거에 불을 지펴놓은 것은 유시민이다. 유시민이는 멀리 보고 있었다. 유시민 사실상 홍준표랑 정치합시다 찍고 여기저기서 홍카콜라 응원해주고 안 했으면 홍준표가 이렇게 될 수나 있겠어요? 응? 그래서 아니 지금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희망사항 희망회로를 돌린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알잖아. 2017년 대선 봐봐요. 진짜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가 따로 나오잖아. 쟤네들은 하고도 남을 놈이에요. 응? 하고도 남을 놈이 아니야. 내가 정권 잡지 않으면 저 새끼한테 못 줘야. 진짜라니까. 쟤네들은 절대 권력을 나눠 갖지 않아요. 내가 정권 잡지 않으면 못 잡으면 너도 못 잡아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번 대선은 우리가 윤석열 대 여론은 여론조사는 계속 그러죠. 요즘 여론조사가 여러분들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이 있는 줄 아세요? 웃긴 얘기 해줄게요. 과거 있죠? 이맘쯤 되면요. 막 1대1 구도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윤석열 대, 최근까지 여론조사 어떻게 했어요?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원희룡, 이재명 대 유승민, 이렇게 했죠. 갑자기 이번 주인가? 들어서 4자 대결 막 이런 게 나와요. 봤어요? 앞으로 여론조사가 이재명, 홍준표, 윤석열, 안철수 막 4자 대결이 나와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응? 막
여론조사가 점점점 제가 보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사자 대결이 왜 나오겠어? 쟤네들이 어? 당연히 합칠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나오죠. 지금 민주당의 뭐 원팀 이건 일도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뭐 이낙연이 뭐 이재명을 도와야 된다 이건 일도 아니야. 저쪽은 헤어지면 아예 당을 나가서 따로 차리고 나가는 건 애들이잖아.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못 봤어요? 유승민 바른미래당 만들어갖고 지네끼리 나가고 지네끼리 살다가 또 들어오고 막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지금이야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을 하고 있지만 홍준표 유승민 얘네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변수는 안철수다. 안철수는 홍준표의 표를 가장 많이 빨아가는데 그러면 홍준표가 안철수랑 홍준표랑 이렇게 했을 때 지지층이 좀 겹치는 게 있더라고요. 안철수랑 제가 보면 홍준표의 중대 결심은 안철수와 손잡는 거다 그 생각을 해요. 진짜로 홍준표의 중대 결심은 안철수와 손잡아갖고 밖에서 제발 그래라 어? 우리는 무조건 이번 대선도 다자구도로 만들자. 불안해하지 말자. 저의 전략이에요. 왜 자꾸 우리가 1대1 구도로 쪼자? 다자구도로 만들자. 알겠죠? 다자구도로 만들자. 다자구도를 만들면 얼마나 좋냐? 그쵸? 무야홍. 응?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다. 윤석열 하는 짓이 국민의힘의 대표는 될지언정 끝까지 대선 완주에 있어서 지지층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 우리가 다자대결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